자, 이번엔 에볼루션, 메탈 액션, 포세이돈, 바베리세입니다. 로프로스까지 같이 있는구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생각보다 평이 좋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 구매하신 분도 보시면 스마일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구매하신 거 보니까 평이 꽤 괜찮았어요. 해외에서도 무게감 좋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직구로 하게 되면은 한 33에서 34만 원 정도 나오는데, 회사 근처에 저기 피규어몰이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직구가로 싸게 팔길래 그냥 어제 무이자 할부로 들고 왔습니다. 일단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박스샷입니다. 잘 괜찮아야 되는데 걱정이야. 자, 일단 박스가 크니까 꺼내서 볼게요. 오우,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왠지 로프로스 같아.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얹어서 보겠습니다. 진짜 조잡하게 붙어있네. 아, 내가 자꾸 에볼루션 토이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나 봐요. 일단, 아, 맞다. 배터리. 배터리가 이게 시야가 사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가 있나 모르겠네. 일단 배터리를 먼저 찾아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없어. 이게 지금 메탈 액션, 헤비 메탈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밖에 없네요. 아씨, 망했다. 아, 미리 산다 그런 걸, 씨. 이제 다이소 간다면 깜빡했네. 일단, 포세이돈부터 꺼낼게요. 우와! 무거워. 대박. 장난 아니네요. 오씨, 괜찮은데? 우와, 미쳤네요 얘네. 갑자기 왜 이래? 헐, 애벌 미쳤냐? 얘한테 왜 관절이 안 움직여? 이건가? 이거고. 아, 여기서 이렇게 뭐가 나오는구나. 얘는 관절이 좀 이상한데. 이거에다가, 이렇게. 팔이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 마찬가지고. 왜 여기 비닐을 있다고 해놨지? 관절이 좀 애매하다. 팔이, 와, 근데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거. 약간, 오우, 뻑뻑해. 야, 이거. 진짜 무겁네. 불암을 한번 재볼게요. 몇 그램인지. 진짜 마음에 드네요. 묵직한 게. 지금 현재 0g. 어디 보자. 712. 보이시죠? 묵직합니다. 초합금 맞은가 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우와. 괜찮은데? 다시 볼게요. 나 지금 비 오는 날 찍었더니 조명을 더 갖고 와야겠다. 야, 얼굴 퀄리티도 괜찮고. 관절. 와, 대박. 에볼루션 미쳤다, 이거. 최고입니다, 최고. 이 비닐 어떻게 빼지? 팔이 빠지나? 여태까지 에볼 거는 바라타크 하나만 딱 마음에 들었는데,
맥칸더브이는 갖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설명서 솔직히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팔이 빠지나만 좀 볼게요. 팔은 안 빠지네. 배터리가 문제다, 씨. 아, 눈. 잊혔을까잉? 볼게요, 한번. 아, 이거. 아, 그냥 빠지네, 비닐이. 이렇게. 야, 잠깐 세워놓고 사진 한번 찍고 다시 동영상 찍겠습니다. 일단 이 무게 다시 한번 재볼게요. 장난 아닙니다. 무게가 씨. 이제 보자. 713. 그다음에 아이언맨이 한8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핫토이랑 맞먹는다는 소리입니다. 초합금 맞은 거가 286. 야, 진짜. 몇 배야? 거의 한 2.5배네.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와, 진짜 대박. 미쳤네요. 700몇 그램이라니. 자, 요거를 내가 움직이면 볼게요. 이게 골 때리는 게 관절도 장난 아니네요. 맨날 애볼이 싫었던 게 좌석 관절인데 이제 드디어 바뀌었어요. 좌석 관절에서 움직임도 좋고 뻑뻑한 것도 괜찮고 도색 미스도 거의 없네요. 야, 이거 진짜 괜찮네요. 애볼이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애볼이 미쳤다. 얘네가 가끔씩 괜찮은 걸 내는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오, 애플 것 중에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이 바라타크인데 이거는 이제 좌석 관절이 아니에요. 얘는 좌석이네. 그치, 이게 좌석이에요. 얘네가 이게 싫어. 보면 이렇게 톡톡 떨어지는 거. 근데 이거는 뭐 원래 좌석 로봇이니까 예쁘죠. 얘도 이게 바라타카가 시리즈가 브레이브 합금도 있는데 브레이브 합금에서 요거는 저가대로 나온 에볼루션 토이에서 13만원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요렇게 요건 한번 그냥 꺼내왔습니다. 해볼게 이런 게 있다 그러고. 자, 그러면은 다시 오늘의 주역 포세이돈 보겠습니다. 이거 배도 열리는데 어우 열리지도 않아. 예, 됐다. 오, 배에 기믹이 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팔 올리면 여기도 있어요. 이런 쓸데없는 거는 왜 주나?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구나, 이렇게. 야, 이거는 진짜 뭐 만져보지 않으면 몰라요. 와, 쇳덩어리네. 진짜 마음에 드네. 배터리가 관건이다. 배터리 한번 켜보자. 자, 제발 있는 게 들어가서 맞아야 되는데. 아이씨, 큰일 났네. 배터리가 두꺼운 건데 이걸로도 불만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큰 게 들어가야 되네. 에이씨, 망했다. 일단 한번 껴보기라도 해봅시다. 혹시 알아 나올지. 안 되네. 포기. 큰 거예요, 큰 거. 에이, 아깝다. 불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네. 해볼까? 에이씨, 안 되네. 하필이면 저기 집게도 없어, 지금.
하다가 이건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아깝다, 씨. 진짜 아깝네. 나는 편의점 가서 사올까? 이게 뭐야, 정확히. LR44. 아, LR44. 요거는 LR4이네. 편의점 갔다 오겠습니다. 아, 씨. 편의점이 없어가지고 차 끌고 다이소까지 갔다 왔어요. 8시 반 오픈하는데 찾아서 일단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아, 되게 짜증났습니다. 일단 진짜 마음에 들고요.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요거 미사일 요기가 약간 애볼이라서 팔뚝이 좀 불안하네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만지면은 움직이면 문제 없습니다. 이 팔뚝, 요거 약간 틀 떨어지는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완전 합금이라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뒤쪽에 보시면 요게 스위치예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예, 예쁘죠? 이야, 진짜 예쁘다. 굿입니다. 포세이돈 하나 갖고 싶었는데 저는 이걸로 끝낼 거예요. 예전에 단품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로 팔아버리고 언제 구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구하네요. 요거는 추가 교체 손. 근데 뭐 추가 손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냥 핀손하고 요거 이 손이네요. 꺼내볼까 그래도? 자, 빈손. 아이고 씨, 꽝꽝 싸냈다. 이게 제가 에볼루션 토이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크다 보니까 크게 기대를 안 했나 봐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일단은 손 교체는 좀 쉬운 편이에요. 얘네가 확실히 많이 발전했네요. 하긴. 오우씨, 다리가 쑥 빠져. 됐네. 당황스럽다. 근데 관절을 세게 움직이는 게 아니면 다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좀 더. 아, 요팔 부분이 좀 거슬리네, 여기가. 왜 설기를 이렇게 했을까? 여기 빼고는 뭐, 좋습니다. 너무 묵직해갖고 자세는 잘 잡혀요. 자, 그 다음엔 바베리세랑 로뎀을 보겠습니다. 잠깐 끄고 배터리 아껴야지. 치울게요. 꽁꽁도 싸냈다. 뜯어야 되잖아. 됐네. 너무 작아, 손모시. 아, 이게 오늘 하필 날이 안 좋은 날이라 조명이 딱 하나밖에 없어갖고 저도 좀
유튜브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하네요. 누가 보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어머니 이 다리가. 아, 그냥 받침대구나 얘는. 그냥 서지네요. 이거 왜 줬어? 좀씨 골때리 나게 빼버릴래.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끝인데, 이제 우리 시조새 친구가 하나 남아있죠. 사진 한번 또 찍고 다시 올게요. 자, 이번엔 포세이돈하고 바베리스 한번 손바닥에 올려볼게요. 생각보다 퀄리티는 괜찮네요. 이 조명을 바꿔야겠다. 이거 이쁘동. 바베리스 팬이라 저는 애기 때부터 다이나믹 콩콩 코믹스라는 그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소년 동화인가 거기서도 좀본거 같고. 아, 우리 세대 때는 참. 에이, 움직이면 떨어지네. 이렇게. 야, 진짜 이쁘네요. 끝내줍니다. 포세이돈은 진짜 학급 덩어리예요. 자, 이번에는 이 제품의 존재 이유, 로프러스 살펴보겠습니다. 아, 얘는 뭐 이렇게 중국부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놨냐? 뭐 안만 가시면 그만이긴 하지만.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 타는 바베리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바베리세가 두 개입니다. 야, 여기에는 끝내주네요. 이게 한마디로 이런 거를 개꿀이라 그러는 거죠. 와우, 대박스. 이렇게 타고 날아가는 겁니다. 어, 도 보이지가 않네. 자, 이렇게. 보이죠? 귀여워. 자, 이번엔 로프러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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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우다. 여태까지 이게 제대로 상품화가 된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이 나온 것 자체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제 지워볼게요. 오우, 이게 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깜짝이야. 다리. 이야. 꼬리. 꼬리도 돌아가고 모가지도 움직입니다. 얘를 여기다 이렇게 태우라고 이렇게 했나 보네. 요렇게. 아, 근데 날아가는 로프러스도 아니고 그냥 목에 이렇게 태우는 거네. 요렇게 태웁니다. 와우, 마음에 들어요. 90이나 굿. 자, 이거 도색도 괜찮네. 어이씨, 이거 안 샀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와, 에볼루션이 미쳤다. 야, 진짜 얘네. 그래, 이렇게 틈새 시장을 노리면 되는 거지. 도색낼 수도 없습니다. 이거 워낙 옛날 디자인이라. 바베리세가 두 개. 이렇게. 그리고 로뎀. 로프러스 그리고 포세이돈. 이야, 됐습니다. 끝내줍니다.
엄청나다까지는 아닌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대로 한번 다시 찍어 볼게요. 일단 요 작은 바베리세랑 로뎀을 보면 퀄리티도 꽤 좋습니다. 그리고 요 로프로스 위에 바베리세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퀄리티도 괜찮네요. 손가락으로 바베리세를 조종하는 모습. 그리고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뭐 전체 합금입니다. 진짜 무거워요. 거의 핫토이 아이언맨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엄청납니다. 아, 요즘 들어 자꾸 피규어들이 마음에 드는 것만 구하는데, 뭐, 바베리세 좋아하시면 뭐, 그냥 깜빡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로프로스 하나만으로도 요 제품은 끝났고요. 이렇게 전시해야겠습니다. 바비리세 피규어 제대로 해야 되는 걸 하나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가져보네요. 완벽합니다. 다른 건 진짜 필요 없고 루프루스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다음에 이 포세이돈 이게 진짜 무거워요. 만져보시면 이게 그냥 묵직하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구해보세요, 한번. 강력 추천합니다. 총평. 에볼루션이 미쳤다. 에볼루션 토이가 미쳤다. 한마디로 끝입니다. 이번 리뷰 마치겠습니다.